유체이탈자 멀로와 해미싱크 란. 고, 구 로버트 A. 먼로, 로버트 알란 먼로, 1915에서 1995년 라고 하면 유체이탈의 경험들과 그 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져 있다. 먼로 씨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 라디오 방송국에 취직. 라디오 프로그램의 디렉터로서 경험을 쌓은 후 독립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설립했다. 먼로 연구소의 사이트에 따르면 1950년대 그의 회사는 퀴즈쇼 등 다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먼로 씨는 그동안 1958년 갑자기 유체이탈을 경험, 그 이후 그 이상한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1971년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니 아웃 오브 더 바디, 새외로의 여행을 출판. 또한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같은 해 먼로 연구소를 설립했다. 먼로 씨는 또한 해미싱크라는 특수 기법을 개발한다. 유체 이탈을 유발하고 제어하기 위한 음향 기술이다. 이것은 피험자에게 특정 파장의 소리를 들려줘서 뇌파와 의식 수준을 제어하고 변성 의식 상태와 유체 이탈을 유발시켜 유도하는 기법이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매우 깊은 명상 상태와 같은 경지에까지 노력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미싱크를 개발한 먼로 연구소는 현재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미싱크 CD의 외판도 실시하고 있다. 유체이탈의 놀라운 경험들. 그런데 이 먼로 씨가 육체를 빠져나온 제2위 신체, 이른바 아르트랄체가 되는 것으로 실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체외이탈후 벽을 통과하고 공중에 떠올라 원격지에 즉시 이동하거나 친구 지인을 방문하거나 유령과 조우하고 덧붙여서 이 두 번째 신체를 가지고도 전기가 통하는 금속 그물망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으며 먼로 씨는 이를 응용하여 유령 포획기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고 당시 생각한 것 같다. 또한 그는 사후 세계를 반복 방문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른바 지옥을 연상케 하는 어두운 세계가 거기에 여럿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반대로 천국으로 보이는 곳도 있었다. 놀라운 아름다운 영혼을 혼이 충족되고 고향에 돌아온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때로는 미래를 보는 일도. 그런데 먼로 씨는 체외이탈 체험을 하는 동안 때로는 미래의 광경도 보게 된다. 이른바 예지이다. 분명히 일종의 의식 수준에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도약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먼로 씨가 그것을 이해한 후에 현실화했을 때이며 본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이해할 수조차 없으며 즉시 예지라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리 볼 수 있는 광경은 그 현실의 광경이 미묘하게 왜곡된 것으로 되어 보였다. 또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사실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먼로 씨가 그 기억을 육체에 가지고 돌아와 메모를 적을 때에는 미묘하게 왜곡이 생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유난히 낮게 비행하는 비행기를 타고 광경을 본 경우 고항 가는 버스를 탄 때의 경험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그 비행기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담소하면서 타고 오는 광경도 봤지만 실제 버스 안에서는 그것은 정장의 색상 차이였다. 먼로 씨의 본 외계인의 지구 침략. 그런데 이런 종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둔 다음 다음을 읽어주셨으면 한다. 먼로 씨에 따르면 예지로 변한 경험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전뇌에 국소적인 슛하는 소리, 가 나고 문을 여는 느낌이 들어 완벽한 원형의 구멍이 출현한다. 그는 이것을 밸브가 열린다 고 칭하고 있다. 그 직후 그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유사 체험을 한다. 약간의 해석 실수는 있지만 완전히 기록대로 전개한다고 한다. 먼로 씨는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냈다. H, 슈라고 하는 소리, 플러스 V, 밸브가 열리는 감각은 F, 미래의 비전.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 22회 증명되었다는 전제에 서면 기록에 남겨두지만 F, 미래의 비전가 또한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연의 사례가 이하이다. 1961년 11월 5일 위체험. 앞부분 생략. 구름의 바로 위에서 한 무리의 항공기가 나타난다. 다가오면 그들은 전형적인 항공기도 로켓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 첫 번째의 한 무리 후에 몇 무리도 그 이상한 비대였다. 내가 본 적이 있는 어떤 비행기와도 비슷하지 않다. 날개는 보이지 않고 모두 거대하고
3000피트, 약 900m 정도의 길이었다. 전부 화살촉 모양이다. 그이 자형으로 뒤쪽에 날개가 달린 일반 비행기와 같은 몸통은 없다. 생략 내가 우려를 느끼는 것은 그들은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닌 것을 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62년 10월 20일 체험. 앞부분 생략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길에 있다. 위를 보면 구름의 큰 틈에서 비행기 같은 것이 나타난다. 잘 보면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형태의 항공기라고 알 수 있다. 생략 3기가 하강하고 돌진해왔다. 그것들의 측면 부분은 검게 사각형으로 하얀 창문이 있지만 날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세대가 인근 도로 위를 낮게 통과한다. 그 행적에 있는 집이나 건물이 붕괴한다. 폭탄이 아니라 기체 자체에서 발사된 뭔가의 탓이다. 우리 모두는 안전을 위해 도랑에 뛰어든다. 그이 자형 UFO가 애리조나 피닉스시에 출현했다. 어떤가? 첫 번째 사례는 낮에 수백 대나 거대한 UFO가 편대 비행하는 것이다. 모양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이미지와는 달리 V 자형을 하고 있다. 먼로 씨는 지구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 역시 미지의 추진 원리를 사용하는 본 적도 없는 형태의 항공기의 출현이며 게다가 찬 모습을 알 수 없는 하이테크 무기로 도시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양자는 반드시 동일한 존재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후자에게는 분명히 침략적 의도를 느끼지만 전자는 편대에 의한 시위 행동이거나 혹은 단지 방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 가지가 별개의 사례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사실 EV 자형의 거대한 UFO라면 이미 출현한 바 있다. 그것은 피닉스 라이트 사건이다. 1997년 3월 그것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시 상공에 나타났다. 미지의 기체는 여러 개로 게다가 장시간에 걸쳤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목격했다. 그 직후 미군은 조명탄의 긴급발사 훈련을 실시해 V 자형을 형성하도록 유도했지만 나중에 당시의 주지사 파이프 사이밍턴은 군의 공식 발표는 엉터리라고 증언했다. 즉, V 자형의 거대한 UFO가 그날 정말 피닉스시 상공을 날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유력한 것이다. 먼로 씨의 예지몽은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UFO 가대편대를 짜고 지구를 방문하는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침략일까? 어쨌든 그는 본 적도 없는 형태의 항공기가 지상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 먼로 씨는 H+V 패턴으로 본 미래 비전은 후에 반드시 현실화 되어 왔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